이렇게 이제 대형주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음과 양이 겹치는 양음이 겹치는 자리가 요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양이잖아요. 그요 요런 자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양으로 넘어가고 여기도 이제 양음양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힘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겠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이런 대형주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웨이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행동들, 모순된 차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가총액이 조금 1조 밑으로 종목군들은 움직이더라도 이제 방향성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호텔 신라라든지 또는 이제 NHN 최근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여기서 양음양이잖아요. 양음. 여기 요런 자리가 이제 또 반복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자리도 보면 여기서 양음양음이잖아요. 요런 자리가 또다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들 자체가 여기서도 요렇게 힘에 대한 부분. 그럼 요거를 우리가 그 쪼끄어 보면 저항이 이제 요런 데에서 한번 잡히는, 여기 위에서 한번 잡히고 그 밑에 요런 자리에서도 또 한번 잡히는 거고 그 밑에 자리가 요런 자리 또 한번 잡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세 간지의 이제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런 거는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8600원 자리 요런 자리를 요번에 강하게 8600원 자리를 요런 식으로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돌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앞에서 자, 요런 자리를 요렇게 그러니까 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양봉으로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전에 다시 차트를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여기서 고가 권역 자체 그거를 한번 또 짚어본다면 한요 정도가 아까 전에 저항과 지지가 양음양음 패턴이 이제 반복된 자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단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양음양음이 이제 반복된 자리였으니까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두 가지에서 또 고가 권역도 보이는 거죠. 지금 박스권 상단 자체가 여기서 이제 보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제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85,000원, 103,000원, 125,000원 이렇게 이 가격을 85,000원 아까 중간에 얼마나 했죠? 103,000원, 125,000원, 103,000원 이렇게 이제 꺼놓고 보면 자, 이게 조금 의미를 둘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보면 자 요런 지지 형태를 주봉상의 지지 형태를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이 되고 돌파를 했고 지지가 되고 돌파를 했고 다시 깨졌고 돌파를 했고 지지가 되고 돌파했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서 거래가 터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여기서 또다시 돌파를 시도를 했고 지지를 받고 올렸는데 여기서 또 퍼져 버린 거잖아요. 퍼지면서 거래가 또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10만 4천원, 10만 3천원 자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뭔가 이제 가격적인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 자리가. 그냥 요 자리를 기점으로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물량이 그만큼 떨어졌던 자리들이 존재를 하고, DS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할 때마다 기관에 대한 반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요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렸는데,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받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여기서 팔아버리고, 그죠? 고가 권역에서 외국인들 또다시 사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이제 또다시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첫 번째는 기관.
그 다음 외국인이 올렸고, 그 다음 여기서는 또다시 손바뀜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관이 받을지를 봐줘야 돼요.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관이 받아주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냥 지금 요 자리 자체가, 차라리 좀더 뭔가 명확한 돌파가 나온다면, 시도를 해볼 만한데, 지금 요 자리에서 명확한 돌파가 나오지 않은, 닫혀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요 종목에 대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건좀 어렵습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럴 때는 이제 밑에서 잡았던 자리를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어차피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돌파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밑에서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돌파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요런 자리가 되겠죠. 한 96,000원에서 9만 10만원 선, 요 정도로 보면서 차라리 요게 맞고, 그 실망해서 조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빠져버리면 여기서 받아서 요런 식으로 이제 N자형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주봉으로 돌려가지고, 차트가 뻥났네요, 지금. 주봉을 돌려가지고, 고가 권역 요 자리가 됐잖아요. 그죠? 밑에서 이제 돌렸던 거래량을 보면서 이제 그걸 판단해줘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맞네. 한요 정도 자리 되겠어요. 97,000원, 96,000원 자리가 되는데, 요게 이제 작은 박스. 요렇게. 지금은 요 작은 박스를 좀 봐야 돼요. 요 작은 박스. 거래가 요렇게. 이해가 되시죠? 96,000원, 97,000원 때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냥 요런 것들이 분봉상에서 이런 자리 이제 표시해 놓고 보면, 자,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뻗었다가, 그렇죠? 뻗었다가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다시 뻗었다가 돌파를 시도하고, 지지를 받고, 자, 저희가 30분 보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넘기려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넘기려고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더 빼보는 거거든요. 빼니까 이 뒤에 그림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그냥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이걸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붙였다가 빼버리죠. 그죠? 그런 것은 요번에 97,000원대를 요번에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된다? 강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반드시 올리겠죠.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겁니다. 이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여기서 그냥 터져 버립니다. 위로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내 버리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 여기서 얘들이 또다시 난수를 던지, 경우의 수를 한번더 던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이 지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눌림목에서 외국 기관과 외국인은 급등락을 눌림목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옆으로 붙인다 했죠. 그리고 개인은 이렇게 급등락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냥 지금 옆으로, 97,000원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건 무조건 튀어 간다 봐야 되죠. 빠지면 그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보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지금은 또다시 위에 고가 권역은 또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그림 자체를 그리더라도 97,000원에서 104,000원 요 사이의 그림밖에 못 그립니다,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여기 10만원대 갭 상승 뛰었던 요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기업은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접근할 때는 10만원대 밑으로부터 이제 주가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밑에서 97,000원 돌파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던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개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